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쪽에서도 임대특구 1번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영남대학교 병원 바로 정문이고요. 바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으로 정문에서 약 20초 거리에 있는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수준 높은 세입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로서 정말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 이유는 오늘 건물 영남대학교 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영남대학교 안에는 의과대학, 그리고 또 영남미공대학교가 같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임차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수준 높은 임차인들로만 구성이 될 건물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또 건너가서 오늘 건물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정문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면 바로 정면에 상가 건물 하나 보이죠. 1층에 이제 중화요리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왼쪽편으로 지금 보일 겁니다. 저 건물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로서 정말 20초 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 또 급하게 응급 환자가 있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중화요리집이 있는데요. 바로 왼쪽으로 또 노란색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문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첫 번째 벌레에 있고 20초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리적 위치가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또 바로 정면에 또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요. 저기 왼쪽이 바로 명덕시장입니다. 명덕시장길로 또 나가게 된다면 오늘 건물에서 160m로 영대병원역까지 도보 2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또 이동해서 오늘 건물 또 건물 가격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거래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18억 2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취득세와 기타 비용 그리고 필요경비 등을 합해 본다면 전체 들어갔던 비용이 19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매 가격이 18억 7천, 손해보고 파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들마다 또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단조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측편 그리고 좌측 후면부에는 또 노란색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누구보다 제가 이 건물은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건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땅을 사야 되겠죠. 그때 당시 약 4, 5년 전에 제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직접 땅을 사드린 매물이라서 더더욱 다른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땅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또 땅이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서 주차 대수가 더 나와서 또 건축주분께서 또 가구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건물이 되지 않겠나 해서 땅을 구입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생 2가구 그리고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에 투룸 2가구, 3층 역시 원룸 3가구에 투룸 2가구, 4층에는 주인세단 가구와 원룸 2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건물 신축을 해도 가구수 15가구가 못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 수성구를 제외한 전체 대구시에는 0.75:1로 건축법, 주차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 하나가 더 가게 되더라도 0.75:1대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구를 합치면 1.5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구수를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물은 이 땅에 그대로 짓더라도 15가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희소가치도 충분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대병원역까지는 도보 2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남쪽으로 한 블럭 뒤에는 명덕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또 장보기에도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영대병원역 바로 앞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땅까지 두 코스, 그리고 중앙로역까지는 세 코스로 정말 시내에 있는 직장인분들도 많이 찾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특구 1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차장 쪽에 보시면 왼쪽으로 두 대,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정면으로 두 대,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세 대, 전체 일곱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에는 SMC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우측, 그러니까 정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근린생활시설 한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게 된다면 안쪽에도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주차 7대 및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한테 더욱 선호도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린생활시설이 한호실이 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도 밑으로는 이렇게 청소도구함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관 공간이 많이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이렇게 창고 쪽에도 또 센서등, 이쁜 센서등을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용으로 구성을 하려면 왼쪽편으로 이렇게 또 벽체가 있는데요. 여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전 반경이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구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첫 번째로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엘리베이터를 또 이용해서 저는 옥상부터 올라가서 옥상 설명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들어가 보게 된다면 가장 큰 엘리베이터가 12인승, 13인승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건물은 티센크루프 제품의 15인승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와 보시면 정말 공간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주민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원룸, 그리고 또 왼쪽편으로 또 원룸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전체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얼마 전 이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502호 홍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왼쪽으로 신발장 및 또 냉장고가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주방 분리형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또 방도 굉장히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서 보면은 또 말씀드렸듯 이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편으로 에어컨, 그리고 우측편으로 이렇게 TV까지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는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사용 승인이 난 만큼 신축 못지않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세탁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냉장고, TV까지 있는 그런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원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또 비디오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특히 여성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비디오폰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 내거리와도 가깝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초역세권이면서 영대병원 앞으로 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에서 가까운 곳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이 한창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곳은 예전 대구 미군부대 회기장이었죠. 회기장 부지가 대구시로 반환이 되어서 대구 대표 도서관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대표 도서관에서 남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3차 순환도로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대병원 내거리는 앞으로 교통의 최요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 게 대구시에는 지금 현재 대구 지상철로 또
시행을 하는 5호선 순환선이 또 생깁니다. 5호선 순환선이 영대병원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교차역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집값 상승의 요인은 분명히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건물 남쪽과 북쪽으로 길이가 굉장히 긴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옥상도 두 곳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북쪽으로 옥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정면에 큰 건물이 상 처음 시작했던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병원 바로 왼쪽으로 갈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영남이공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정말 수 높은 세입자들로만 구성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바닥은 그때 당시 우레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방수가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의 걱정도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4층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가구 구성, 층별 가구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주인 세대 그리고 원룸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원룸 3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아무래도 2020년도에 사용성이 난 건물인 만큼 정말 신축 못지않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복도도 보시면은 이렇게 타일도 정말 아직까지 컨디션이 정말 좋고요. 타일 깨진 부분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우측으로는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으로는 또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3층에는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오늘 건물 지었던 건축업자분은 정말 젊은 분으로 보신 것처럼 층층마다 또 문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아무래도 젊은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선호도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건물 가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글린셀 시설 2가구, 원룸 8가구, 투룸 4가구,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3.3제곱미터, 구단위로 76.6평, 건물 연면적 498.68제곱미터, 구단위로 150.8평, 사용승인 2020년 3월 1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8억 7천, 용자 6억 9천, 보증금 7억 5,500, 인수금액 4억 2,500, 월수입 488만원에 은행이자 34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4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분이 현재 손해보고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 세대가 지금 현재 2억 5천으로 세가 놓여져 있는데요. 3월 말에 또 만기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주인세대 보증금을 또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구입하신 금액보다 싸게 매도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억 7천이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또 가격이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임대특구 1번지에 있는 다가구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